충북 증평에 올해 6월과 8월 증평병원과 증평요양병원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그간 의료에 소외되어 있던 증평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명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충청북도 증평군에 증평병원이 들어선 이후 지난 8월에 증평요양병원까지 개원하면서 충청북도 증평군은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요양병원이 없었던 증평군과 괴산군의 병원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유일한 요양병원이 됐습니다. 그 증평이 저도 이제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좀 포근한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곳에 저희가 요양병원 오픈을 했는데요. 자,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병원과 요양병원은 내과와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한방과 등총 38개의 치료실과 25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심하고 좀 위중한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청주의 큰 병원으로 보내드리지만 그 중간에 좀 중간 위치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그런 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병원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증평병원과 요양병원은 증평군 및 기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발전과 2025년에는 분원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